대응책은 좀 생각해 봤어? 최사라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뭐 본격적으로 합의하자고 했겠지. 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도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내가 굳이 왜?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님. 지금 너무 복수심에 가득하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재산분할은 분할대로 해주고 변호사님이 그간 쌓아오신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제인은 더 상처받게 될 거예요. 한변이 두려운 건 아니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인간 안유리와 변호사 안유리를 구분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변호사 안유리는 결과가 뻔하고 진흙탕 싸움이 뻔한 이 소송을 계속하라. 의뢰인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고요. 10년차 법무법인 직원이 1년차 변호사 하나 가스라이팅하는 거 참 쉽다, 그치? 변호사님,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변호사한테 여러 차례 밝혔어. 바른 대응책 가져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똑. 어. 아주 막나가 한유리. 요즘 애들은 감투 하나 씌워주면은 감사해하기는커녕 아주 막 해먹으려고 하더라. 아, 왜? 우리 때처럼 선배라면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것보다는 할 말 하는 게 보기 좋던데 뭐. 그래서 취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버리는 걸 그냥 보기만 했다고?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잘 얘기했어요. 오해도 풀렸고. 집요하다. 아주 집요해. 쟤 뭐 학원 다니니? 어디나 열받게 하는 거 알려주는 그런 학원 있나 봐. 선배, 한변 믿고 맡겨도 되겠던데요? 그런 꼴을 당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속도 좋다. 넌 너무 유해.